엄청 많다. 근데 물고기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코직장님만 오면 좋을 텐데, 그치? 얘들아, 내가 산다. 애들이 진짜 나를 바꾼다. 분명히 아이들이 허집사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서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 아, 여기 있었구나. 우리 친구를 허집사님을 불렀어요? 네. 네. 어? 가만히 있어봐. 우리 친구들 물속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구나. 물고기 더 알아보고 싶어요. 아, 맞아요. 물고기를 알아보고 싶어요? 네. 어? 뭘 그렇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는 상어에 대해서. 저는 오징어 대해. 오징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물속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속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네! 궁금해요? 네! 출발! 네! 내 친구들 잘 만나고 와. 나중에 나도 소개해줘. 지금부터 허집사님과 함께하는 와일드 패밀리 퀴즈 시간! 잘 듣고 그 물속 친구들을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오면 돼요. 나는 무섭게 생겼지만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빨은 날카로운데 음식을 통째로 삼켜요. 나처럼 얼굴은 좀 무섭지. 음식은 통째로 먹어야 된대요. 허집사님,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명 출발! 우리 친구들 과연 정답을 잘 찾아올까요? 유리야, 정답 잘 찾을 수 있지? 몰라, 몰라. 햇파님을 찾으러 가자. 햇파님을 찾으러 가자. 유리야, 나 말고 정답을 찾아야지. 아이니는 정답을 찾았을까요? 찾았다. 바꿀게요. 땡! 나 아니거든. 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키다리 개라고. 꽃게. 우리 친구들 결국 다 함께 정답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아, 어서 와. 산모, 허집사님이 이빨 두 개라고 했잖아. 너는 이빨이 뾰족해? 뾰족한 내 이빨이 보이지. 나한테 아주 귀한 거라고. 상어의 이빨은 턱 가장자리부터 입 안쪽으로 줄을 지어 자라는데요. 이빨이 부러져도 계속 자라난다네요. 난 말이야, 이빨이 그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나 오징어 입안에 가둬놨다가 한 번에 삼킨다고 그냥. 아주 귀한 이빨이에요. 과연 상어가 정답일까요? 자, 여러분 모두 모두 100점이에요! 다음 문제는 말이야, 꽤나 어려울걸. 쉽지 않아. 허집사님이 동요를 들려줄 거예요. 잘 들어봐야 물속 친구가 어떤 친구의 이름이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잘 들어봐요.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 동요 고래와 코끼리에서 결혼식 주례를 맡은 동물은 누구일까요? 출발! 일라이다, 정답을 아는 거야? 일라이다? 바다 코끼리 나왔잖아요. 코끼리라고. 안녕, 무슨 일로 왔어 나한테? 너가 동물에 나오는 주인공이야? 아니요, 아니요. 난 바다 코끼리라고. 어떤 거 친구만 될지 모르겠네. 아, 아, 그리고 고래도 있었잖아.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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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저게 친구였어. 어, 문어는 대문어다. 고생했다. 역시 민성이가 정답을 찾았네요. 너는 어디 살아? 내가 사는 곳은 말해줘. 깊은 바닷속 산호초 사이나 돌틈 혹은 바위 동굴 속에 살고 있다고. 머리가 이렇게 통통해? 내 몸에 대해 알려줄게. 잘 들어보라고. 설명 부탁해요. 문어의 몸은 맨 위부터 몸통, 머리, 다리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감정의 변화나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알았지? 주례하러 빨리 가야 되나? 급해요. 물속 친구들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네! 물속 친구들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물속 친구들! 사랑해! 사랑해!